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날씨가 이제 뭐 추워질랑 이제 추워질라겠죠. 추워질랑 하는데 여기는 아직 좀 덥죠. 낮에는 조금. 예. 예. 그래 제가 지금 여기 선풍기 틀어놓고 뭐 있는데 아직 여기는 좀 지방이라 좀 덥습니다. 예. 네. 예, 이번에는 뭐 어떤 걸 가져오셨습니까? 네, 이번에는요 진짜 딱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가 많은 사람들. 아, 네. 뭐 신가물이 많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 신가물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신기를 최소한 70%를 60% 이상을 타야 되거든. 네. 근데 내 PD면 한 개 물어볼게. 네. 우리가 마당에 키우고 집에 방에서 키우는 애완견. 고양이, 네. 오리, 닭, 축생들, 네. 신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산에 나가면은 소나무, 네. 밤나무, 감나무, 막 과일나무도 그냥 그 길바닥에 있는 야생화까지, 네. 신기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없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PD님도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네. 지구에 사는, 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신기가 있어. 인류라는 우리 지구라는 이 행성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신기가 있다. 생명체, 그러니까 뭐 동식물 가릴 거 없이 생명체는 다 신기가 있다. 신기가 있다. 아.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구, 내가 전에 PD님한테 물어봤죠. 네. PD님이 지구 안에 사는 지구 바깥에 사는 물었죠. 네. 지구 안에 산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지구 바깥에 산다 그랬지. 네. 다 사람은 지구 바깥에 살아. 네. 지구 안에 사는 건 축생뿐이 없어. 두더지라든지 뭐 미물들, 지렁이 뭐 이런 벌레들 요런 것만 살지. 다 대부분이 지구 바깥에 살아. 그런데 하물며 축생이나 식물, 동식물, 인간 말고 동식물들도 신이 신기가 있는데 사람이 왜 없겠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고양이, 애완견 고양이 키운 애들 많잖아. 뭐 우리 방송분들 그럼 고양이 귀엽다고 이래야 되고 긁어주고 이러면은 목에서 카랑카랑카랑카랑 소리가 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주인이 잘 쉬고 길 잘 들으면 뭐 땅 가면 똑 뭉벌지고 와서 뭐 좋다고 뭐 꼬리가 다 그래. 다 신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마 신을 가진 무당 선생님이나 나 같은 선님이나 법사 선생님이나 이런 신을 기주해서 사는 분들 말고 일반 평범하게 그냥 무교로 사시는 분들, 신을 하면 무교 사시는 분들 다 신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50% 기본으로. 기본 50%를 가 있어. 왜? 자, 우리 PD님 뭐 별띠리 특별히 믿는 신 없잖아.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뭐 기독교도 갈 수도 있고 불교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땡종동 만날 수도 있고 보살님도 무당 선생님 만나러 가잖아. 근데 본인이 실제로 신을 믿는 건 아니잖아. 100%. 뭘 한 게 뭐 어디에 내가 거니까 대자연을 배워서 이제 내가 소한 하나의 존재다 보니까 의지를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는 것이거든. 네. 그런데 자, 본인 친구들하고 다 여자친구 놀다 술 한잔 먹고 나면 자기야 뭐 노래방 가면 노래방 노래 다 그럼 신기나 막 천들고 추고 막 하잖아. 네. 그게 다 신기야. 신기라고. 그러면 여 개들 말이나 개나 소나 저것들 좋아하는 짝이서가 그 생식 그걸 따게 되면 휘이 잡고 막 뛰고 굴리고 막 그것도 다 신기란 말이야. 하나야 기라 지 육체를 소나무나 풀이나 똥마찬가지 육체를 타고 도는 수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신기가 없을 수가 없어. 왜? 우리 지구가
중심에는 핵이 있겠지. 네. 핵을 벗어나면 또 가봐야 될 핵이 있겠지. 그걸 열을 식히고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러고 거기도 다 이 지구가 살아있는 거거든. 그러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살아있는 거든. 물이 안 흐른다. 만약에 우리 지금 달이 없다고 생각해. 우리 지금 지구를 보고 있는 달. 달이 없으면 지구가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아니 젊은 사람이 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안 살아나. 지구가 망해. 달이 없으면 첫째 물이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물이 조력이 없어.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싹 물이 다 잡히면 다 죽지.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두고 어? 수성 금성 우리 지구 뭐 목성 화성 쭉 돌잖아. 네. 이 태양이라는 별을 이주려 돈단 말이야. 네.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이 행성들에 또 행성이 있단 말이다. 네. 무슨 말이죠? 우리 지구에 달이 있듯이 네. 목성 같은 데는 뭐 수십 개가 있다고 나오더만. 네. 이게 돌면서 우리 지구가 또 자전을 지가 돌거든. 이 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물이 들고 바닷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요쪽은 빠지면 저쪽은 들고 저쪽 빠지면 요쪽 들고 그러는 거야. 네. 달이 없으면 그런 게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전신만신에서 밑에 있는 핵이 핵에서 있는 불화산들이 튀어오를 거 아니야. 네. 그냥 멸망이야. 멸망. 그거는 그냥 기본 상식에 요즘 유튜브 보면 그거 나와. 다. 나 많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몸에 네. 물을 수분을 품고 있는 동식물들은 다 신기가 있다. 소나무도 수분을 품잖아. 물이 잘 먹고 살잖아. 밤나무, 감나무 다 마찬가지잖아. 식물계열은 다 먹여야 되거든. 무조건 필요하니까. 근데, 네. 자, 그럼 붉은쥐들이 지 몸에 피가 있나 없나? 물이 있나 없나? 다 있어. 네. 지렁이도 있고, 딱지물레도 다 있단 말이야. 네. 몇 퍼센트가 있냐 문제지. 그 중에 최고 많은 게 인간과 이 동물인데, 네. 몸에 70%라는 기본적인 물을 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지구가 물을 안고 있는 게 지구의 이 땅이나 핵 이런 걸 빼고 이거는 30%밖에 안 돼. 네. 70%가 물이라.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런데 이제 신 그거는 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 무당 선생님이나 귀신으로 이 애를 먹는 사람들은 사주에 타고 있어. 대부분이 천문을 다 열어가 태어날 때.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그런 애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또 많아진 사람이 있고 신감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주에 그게 있다. 분명히 있다. 신감으로 가는 사람. 그걸 안 갈라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돈 싹 깨먹고 이웃이 부명제한 다 떠나고 마지막에 지 몸에 지병까지 나가지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또 죽진 않아 그런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기가 신가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오리지널을 가야 돼. 그것도 하나의 자기 직업이니까. 응? 그래서 나는 그래. 그 길로 안 가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자기가 진짜 신가물로 가졌다 안 가졌다 전문의들 다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 전문의들이 또 이쪽 전문의니까 나는 딱 오면 저 사람 풀어먹는 사람 안 풀어먹는 사람 알아. 풀어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풀어. 그 신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무당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나처럼 땡육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법사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신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제대로 이용할 줄 알면.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만 해도 내가 제일 신을 하는 사람에서 신을 좀 받았지 않냐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 나가 제일 싫어해. 본인은 신이 아닌데.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지. 신의 영역 안에서 일반인들보다 그 끼가 좀 많다 보니까 느낌을 빨리 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놈이 못 보는 걸 느낌으로서 보는 거야. 그걸 이용해가 자기가 신 것처럼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라. 여기 지금 뭐 나도 스님이다 뭐 이 종단에 보면 스님들 나와서 유튜브 나오는 스님들 많아. 그럼 뭐 다 뭐 어릴 때부터 공부해가 요 동국대학교 뭐 철학과 나오고 뭐 불교가 나오고 그래가 뭐 공부 많이 하니까 병원 많잖아. 근데 입으로 하는 거는 많아. 그 사람들이 그 스님들이 머리에 신이 들어 신적을 뭘 볼까? 그분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내고 앉아가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도 없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시간 보면 자기들은 내 나는 막힘없이 두 시간 놀 수가 있어. 자기들은 한 시간을 가다 막히버려요. 왜? 내 묻는 자기들 묻는 말 난 답을 해주면 자기들은 내가 묻는 말은 답을 모르지. 왜? 뜨지를 못하니까. 머리로 그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전에 저 방송에 한 번 했죠. 불신 신인 자 이 다섯 글자를 아는 사람이냐고 내가 물어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걸 정확하게 풀고 온 사람이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아직까지. 그 아무것도 아닌 글인데. 그런데 그걸 이제 자기들은 배운 부처님 공부를 한 분들은 부처님 공부를 배운 분들이 그쪽을 보려니까 그쪽만 보이잖아. 그럼 뭐 신의 공부를 해 배운 분들은 신의 공부를 해봤으니까 그쪽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처를 모시지 신을 모시지 내가 아버지 엄마가 있기 전에 나를 보면 돼. 그러면은 스스로 자 하나만 딱 깨달으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드리는 거야. 신감을 가진 사람 분명히 있다. 있는데 자기가 확실히 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속아서 무당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고 그걸로 인해 자기가 예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인데 그 기운을 얻어서 무당으로 갔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을 망친 사람 많아요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정확하게 알고 가라. 신은 누구나 그것이 피디님도 50%가 있고 저도 50% 이거 다 누구나 50% 다 기본적으로 있어. 바보 아닌 이상은. 내가 동식물도가 있잖아. 소도가 있고 돼지도가 다가 있다고. 하다못해 그냥 지나가는 벌레들한테도 나 있지. 신을 뭘 신이라 한다 생각해. 응? 신에 대한 원점을 한 게 우리가 신 하면은 우리가 몸신자도 있고 믿을신자도 있고 귀신자도 있는데 대부분이 신자를 쓰면은 여기 보다시피 요 신자 정확하게 클리지만 해줘보세요. 네. 요 신자 있죠. 귀신신. 네. 요 신자를 쓰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요 귀신신자 앞에다가 애기 붙으면 어떻게 될까? 액자가 요 앞에 애기 붙으면 액기가 액기가 되겠지. 네. 그럼 요 앞에 살이 붙으면 살기가 되겠지. 내가 바로 그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는 누구나 다 가야 됐다며. 근데 그 앞에 살이 붙게 되면 액이 붙을 거죠. 이루어갈 복이 붙을 거죠. 복복자이고 이루어갈 복. 그러면 앞에 생명수 숫자가 붙을 거냐. 숙이. 명을 살리게 해주는 귀신이 됐어. 복, 득, 복득자라 말이에요. 내가 이루어갈 복. 내가 이루어가게끔 도와주는 귀신. 그건 성기잖아, 그런 거는. 앞에 액기나 살자 같은 거는 살기나 액기란 말이야. 나한테 해로움을 주는 거라. 그 액이나 살을 오지만 해도 원인은 인간으로부터 해가 오고 내가 저지른 전생이나 후생의 업장에서 온다. 업장은 분명히 있으니까. 요즘은 오래 사니까 사람이 명일다 보니까 자기 살아 삶의 중에 그 업장을 만내. 옛날에는 자손들이 만냈는데 죽고 나서
지금 오래 사니까 자기가 그 지은 죄를 자기가 자기 지은 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내가 이 말 해주는 거라. 이런 내가 신가물이 있고 이상하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꿈도 이상하고 말야 그런 흐른 일마다 뭐 사고가 나서고 이러면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불러묻지 말고 진짜 전문가한테 가서 타봐라. 최소한 다섯 명 이상한테 가서 물어서 전문적인 그렇지 않으면은 심리학 정도는 의학임도 빌려보고 그래가 하고 나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속아서 돈 몇천만 원 들이가 두드려 가지고 내가 지금 거짓말 또 우리 저 피디님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굿땅에 데리고 가가지고 피디님 누가 할아버지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하는 사람이고 우때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 모셔놓고 딱 빌어가지고 내가 지른에 빌어가지고 그 신령들 일어가지고 산신을 이루어가 두드려 뭐 그 순간에 시 내려 니도 흔들고 온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근데 그 3일에 안 가 그냥 없어져 비리 그래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이야기 그래 보이지 마라 누구나 아까지 신가물은 신은 다 가는데 신가물은 따로 있다 사주에 그거는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예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잘 받아야 되는데 선택을 받기 전에 선택을 해주는 사람이 거짓 선택을 해줘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 왜? 나라는 사람이 이 길로 옮기라고 나를 놓은 우리 어머니도 인류 무당이고 대한민국에서 이 세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는 무당분이었는데 성철 스님 열반하실 때 1번으로 앞에 이거 메고 가신 분이었어 오리지널 정말로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도 요번에 거기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시가 이제 지금 토란댁까지 까고 계셔 그런데 옛날 뿐이다 보니까 욕심이 없고 거짓이 없다 보니까 오리지널 빌어서 마음이 닿게끔 비는 데는 씨도 녹아 그래서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 그랬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꼭 죄를 지가 받아 안 받을 것 같지만 공을 많이 데리고 정성을 많이 들고 너한테 잘 사람들 잘하는 사람은 자기 애로울 때 한 번은 자기한테 공덕이 와.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마음을 잘 가져간 얘기. 심성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일이 신가물이 된 끼가 있는 이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진단해주는 선생님들이 거짓을 하지 마라. 확실하게 해줘라. 돈을 밝히지 마라. 종교인이 돈을 밝히면 사기꾼이라. 물론 내가 공짜로 난 안 해줘. 나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도 하나의 직업이니까. 근데 이렇게 힘들고 해가 버리는 이 정성 같으면 뭐 내가 지금 딱 보니까 그냥 돈이 보여. 옛날에 그래가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그게 죄거든. 그게 지금 그래 안 벌려 보니까 힘이 든 거야, 살기가. 그런데도 지금은 그나마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닦아서 내 신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응? 내 신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 신을 우리 피디님이 만들어줄 수 있어? 내 신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빌고 닦고 스스로 지공덕이 가야 돼 능음이 안 만들어줘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해서 만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한 건석을 줘 요걸 이렇게 해가 쭉 보면 열어보면 뭐 진원이 보면 막 쭉 맛있어 응? 신묘장고 여기 보면은 요것도 있고 쭉 보면은 우리 피디님이 뭐 잘 아시잖아요 응? 요 안에 내가 반야신경부터 이래가 내가 찾아온 사람이 내가 진짜 그러자면 또 이거 하나 만들어주면 뭐 이게 내가 아무런 말해도 한 5천원 들어가 근데 나한테 와서 내가 내한테 이리 대화를 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요걸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가 한번 읽어보고 그냥 처음에 할 때는 고고책이 돼 읽어라 읽으면서 뭔가 깨우치지면 마음이 깨달게 되면은 편안해지면은 그냥 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구독보다 낫다 내가 그리 이야기해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건 돌아가신 부모건 내 신을 떠나서 부모 없이 신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조상이시야 내가 있는 거거든. 그 말 못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